지난 2017년 12월 초대형 화재 참사를 빚었던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제천시 소유물이 됐습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을 사들인 제천시는 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1년 넘게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참사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고 오가는 사람이 줄어 상권이 침체됐습니다. 당연히 이 건물 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고요. 이거부터 빨리 철거해달라고 계속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인들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천시가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 외벽 보수 비용 등 15억 6천만 원을 구속 수감된 건물주에게 청구하면서 스포츠센터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경매. 제천시가 최저가보다 2배가량 많은 15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애초 외지인들이 경매에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입찰가를 높게 써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단독 응찰이었습니다. 화재의 도시다. 이러한 이미지가 남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입찰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제천시는 이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6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가량 필요한데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병원 장관님을 만나서 특효세를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천시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연말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